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원뉴스의 노윤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련희입니다. 첫 소식으로 지역사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된 이웃사랑 나눔 바저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일 오전 9시 얼빙에 위치한 시어스 백화점 주차장에서 매우 특별한 바저회가 열렸습니다. 바로 지역사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교회 울타리를 넘어 주민들의 왕래가 잦은 쇼핑몰에서 바자회를 개최한 것입니다. 이날 바자회에는 가구, 의류, 가전제품, 액세서리 등 다양한 물품이 판매되었고 한쪽에서는 음료수가 무료로 제공돼 찾아온 이들을 반겼습니다. 특히 이번 바자회에는 얼빙 지역의 히스패닉 교회인 컬크우드 감리교회가 동참해 더욱 효과적인 복음 증거 사역이 이루어졌습니다. Instead of doing that at the Korean church, you all decide to do that here at the mall. The people already at the mall. So this was a wonderful, wonderful experience. And I'm really glad just to be part of this. 거리로 나서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간 이번 바자회는 지역 복음화의 사명감이 더욱 뜨거워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지난 5월 25일 중고등부 주최로 열린 부모님 초청 감사의 밤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부모님께 사랑과 감사를 전하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기 위해 마련된 부모님 초청 감사의 밤은 가족이 한상에 둘러앉아 함께 예배를 드리며 시작되었습니다. 가족별, 팀별로 가진 게임 시간을 통해 가족이 하나 되고 공동체 안에서 한 가족으로 연합되는 시간을 가졌고 서로를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부모님께 올리는 감사 편지 낭독 시간으로 진심을 담아 부모님께 사랑과 감사를 표현한 편지를 전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은 영성과 음악성을 겸비한 사역자로 평가받는 강명식 차연사를 초청해 가진 달라스 차연축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예배 시작 전부터 차연축제를 사모하며 많은 이들이 예배당을 찾았습니다. 예배 사역자이면서 CCM 아티스트로 활발하게 활동 중인 강명식 찬양사와 달라스의 킹스리전이 예배 인도를 담당했고 2시간 반에 걸친 집회 내내 은혜와 감격이 충만한 시간이 계속되었습니다. 간증과 찬양으로 집회를 인도한 강명식 찬양사는 예배자의 마음으로 가사에 진심을 담아 찬양할 것을 부탁했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친밀함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얼굴 구하는 예배자, 또 고난 중에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예배하는, 찬양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에 대해서 나눴고, 여러분 그 삶이 여러분 삶 속에서 계속 누려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하십시오. 진정한 예배가 무엇이고 찬양이 무엇인지 많이 느낄 수 있는 시간 되었고, 기쁘게 찬양할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시간이어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이 이웃과 열방으로 흘러가야 함을 선포하며 마무리된 집회는 심령이 새로워지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정말 뜨거운 예배의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모처럼 작년부터 아이들까지 하나 되어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네요. 네, 계속해서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선교부에서는 지난 6월 10일부터 14일까지 오클라호마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초등부와 중고등부 사역자 포함 총 36명이 사역에 동참해 VBS 인도와 노방전도, 자체 부흥회를 가졌습니다. 현지 아이들과 함께 어울려 즐거운 게임을 통해 서로 하나 되고 복음 증거와 중보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선교지에 뿌려진 선교의 씨앗과 선교를 다녀온 아이들의 마음속의 사랑이 더욱 자라나도록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6월 15일 금요일에는 달라스의 유스들이 함께 모여 찬양하며 신앙을 훈련하는 유나이티드 월십 집회가 열렸습니다. 뜨거운 감격의 예배로 하나 되어 나가고 말씀을 통해 신앙의 깊이를 더할 수 있었고 각자의 고백을 담은 메시지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교사들은 하나님께 진지하게 자신을 의탁드리며 나아가는 아이들을 위해 중보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7월 8일 주일에는 사회사업부 주최로 무료 건강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아시안 브레스트 헬스 아웃리치에 이경화 씨가 초대되어 여성들의 건강 세미나를 진행했고 유방암 자가진단 및 무료 검진 신청도 이루어졌습니다.
이날 참가자들은 즉석에서 리처슨 감리교 병원과 진료 예약을 할 수 있어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1년 중 가장 더운 시기입니다. 지치기 쉬운 계절이라 영육간에 쉼이 필요한 때인 것 같네요. 네, 휴가를 통해 몸이 충전되듯 영적 재충전의 계기를 마련해 2012년 남은 시간을 더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저희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풍성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